유명한 이스텔러에게 한반도의 궁금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스텔링 시간입니다. 네. 형주 씨, 혹시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보셨어요? 당연히 봤죠. 아, 애청자였어요, 애청자. 어, 그럼 아시겠네. 리정혁 동지가 우리 세리를 위해서 화장품을 샀던 곳이 있어요. 어디일까요? 이거 너무 쉽잖아요. 어, 기본이야? 어, 나 열심히 봤다니까. 열혈 애청자였어요. 장마당! 어. 딩동댕 맞습니다. 장마당. 오늘의 이슈텔링 주제가 바로 장마당인데요. 오늘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이슈텔러는 2006년에 북한을 떠나서 한국으로 오신 북한 출신 크리에이터 한유미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유미 씨.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여성 여성하게 여자 여자하게 떠말까? 아니 그런데 우리 유미 씨 듣자 하니까 2006년에 한국에 네. 오셨다고 했는데 현재 북한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실지 살짝 걱정이 되기도 하고 좀 오래돼서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또 북한에서 쭉 장사를 하다가 탈북을 했고 또 그리고 북한 소식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 또 고향이니까 고향 소식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어 진짜요? 걱정 붙들어매도 됩니까? 그렇죠. 네. 현재 북한 이야기도 꽉 잡고 계신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네. 와, 좋습니다. 오늘 확실하게 믿고 갑시다. 네, 네. 아, 좋아요. 자, 그럼 지금부터 북한을 빠삭하게 하는 우리 유미 씨와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고난의 행군을 선포한 북한이 강력하게 장마당을 통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장마당 상황을 통해서 북한의 경제 사정을 좀 들여다보고 북한이 장마당을 통제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의 주제를 제대로 파헤치려면 장마당의 탄생 배경을 좀 알아야 되거든요. 장마당이 최초로 생겨난 이유. 형주 씨? 형주 씨? 아시나요? 이것도 아셔야지. 아니 좀 뭔가 언지를 주고 들어와야지 그냥 깜빡이도 안 켜고 확 들어오시네. 아무리 내가 무슨 사랑의 불시착 애청자여도 그렇지. 모르세요? 아니 뭐 장마당. 장마당이라는 명칭 그대로 자기 집 마당에 이렇게 자리를 펴고 그 좀 물건 좀 보시라요. 이렇게 보시라요? 장사를 했던 게 장마당의 시작 아니었을까요? 유미 씨 맞아요? 유미 씨 맞아요? 맞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장마당은 네. 아니군요. 바로 고난의 행군 90년대부터 그때부터 장마당이 시작이 되고요. 예전에 제가 장사할 때는요. 이건 뭐 장사라고 말할 수도 없이 그냥 쫓기면서 메뚜기처럼 뛰면서 그래서 메뚜기 장마당이라고 했거든요. 아유, 그렇구나. 네, 뛰면서 해서?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이쯤에서 꼭 짚고 가야 할 게 뭐 물건이든 사람이든 다 모이는 데가 장마당인 것 같은데 1990년대 고난의 행군 당시에는 이 장마당이 북한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뭐 경제나 이런 데 얼마나 어느 정도 도움이 됐을까 하는 거거든요. 배급을 주다가 안 줬잖아요. 네. 그래서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이 딱 시작이 되면서 이런 말이 있어요. 북한에 두 가지 당이 있다. 노동당, 장마당. 두 가지 있는데 노동당에서 지시를 해도 장마당에서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로 장마당의 힘이 막강해요. 정말 대단하거든요. 국영 기업들도 뭐 장마당을 통해서 그러니까 모자란 제품들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뭐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장마당에서 그거를 해결을 하는 거죠. 나라에서 해결해 주지 않으니까. 그렇구나. 장마당이라는 곳은 북한의 주민들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거죠. 진짜 한마디로 주민들의 삶의 뿌리다. 생명줄. 그렇죠. 맞아요. 네. 진짜 그렇게 봐야겠네요. 근데 어떻게 불법인데 나가서 장사를 하셨어요? 어떻게? 불법인데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나라에서 배급을 줘서 먹고 살았는데 배급을 안 주니까. 처음 장사는 저는 이렇게 시작했어요. 저희 어머니랑 아버지가 장사를 떠났어요. 장사를 떠났는데 북한의 대중교통이 하도 안 좋다 보니까 2주 식량을 놔두고 갔는데 3주 지나서 왔어요. 그러면 그 일주일이란 기간을 제가 그때 11살, 13살 그때였거든요. 너무 어렸다. 네. 그래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집에 거 하나씩 갖다 팔기 시작했죠. 어머나. 네. 아니 근데 어린아이가 그것도 그러니까. 집에 있는 물건을
밖에다 팔았으니까 생각보다 벌이가 그렇게 시원치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거는 사실 벌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네. 그리고 어린 나이에도 사람이 본능적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게 있어요. 배고프면은 뭐든지 해야 돼. 그치. 그래서 저는 제일 처음에 팔았던 게 찬장에서 어머니가 아끼던 그릇이 있었어요. 접시하고 그릇을 그거를 갖다가 팔아서 국수를 그때 한 키로인가? 1키로. 네, 그렇게 사서 집에서 국수를 해 먹었던 기억이 나요. 세상에. 네. 너무 다행이다, 진짜. 우리 유미 씨 엄마 그릇 하나씩 팔기 시작하면서부터 장사를 시작하시게 된 건데 네. 얼마 동안 하신 거예요, 그러면? 장사는 제가 18살에 탈북을 하기 전까지 처음에는 어머니 거나 집안의 거를 솔솔 팔다가 네. 강냉이도 팔고 무도 팔고 뭐 떡도 팔고 뭐 다 팔았죠. 안 팔은 게 없다. 네. 진짜. 아니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유미 씨는 지금 북한의 장마당, 한국의 시장 다 어떻게 보면 경험을 그러네. 좀 해보신 그쵸. 거잖아요. 차이점이 한국의 시장과 북한의 장마당이 다른 점이 있나요? 다르죠. 약간 재래시장을 제가 비교하면은 우리 재래시장은 가면은 얼마나 그 물건도 자유롭게 있어요. 물건이 네. 너무 자유로워. 근데 북한은 일단 물건이 다 그물이 대부분 씌워져 있고 물건을 다 내놓지 않아요. 네. 그물을 왜 씌워놔요? 훔쳐가니까. 가져갈까 봐? 그렇죠. 꽃제비들이나 이렇게 쓰리하는 사람들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둘이나 세 명 짝을 잃어가지고 한 사람은 없고 한 사람은 주워 담고 도망가고 이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물 베끼고 한 사람은? 그렇죠. 네. 그물 베끼면은 시간이 가니까 엎어요. 던지면서. 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처음에 대한민국에 왔을 때 시장에 갔는데 야 이거를 확 가지고 내가 도망쳐도 안 따라오겠네. CCTV 있는 거는 모르고.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다가 저 형 있는데 북한에서는 장마당 이거 사시오! 아줌이 여기 오셔! 이게 더 싸우! 이쪽으로! 막 난리 나요. 막 난리 나요. 이거 먹어봐! 삼초에 이게 졌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막 난리 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평온하게 있더라고요. 맞아요. 할인할 때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맞아요. 그치. 정확하게 간파하셨네. 네. 할인할 때만. 그래가지고 야, 이게 좀 많이 다르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북한에서 그러셨구나. 장사하려면 목청이 좋으셔야겠다, 진짜. 목청이 좋고 세야 돼요. 어머, 여자 해가지고 언제 이렇게 화장 곱게 하고 앉아있을 때 없어요. 북하게 전투적으로. 그렇죠. 뭐든지 전투적으로. 우리 형주 씨 북한 가면 은 목청 때문에 장사 잘하겠구나 했는데 안 되겠다, 그때. 안 돼. 또 전투적이지 않아. 안 되겠다. 전 굶겠네요, 그때. 아니 그러면 반대로 한국에는 없는데 북한 장마당에만 있다 하는 그런 거는 또 어떤 거예요? 많죠. 북한에서 이런 말 있어요. 고양이 뿔 내놓고 없는 게 없다 이러거든요. 북한에서는 다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약을 약국에 가서 받잖아요. 그렇죠. 북한에는 자기 병을 자기가 어디 감기 걸리거나 어디 아프면은 알아서 자기가 진단을 해가지고 장마당에 가요. 자가 진단을 해서. 그렇죠. 네, 장마당에 어차피 병원 가도 뭐 주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장마당에 가가지고 약을 사요. 뭐 진통제를 산다거나 뭐 해열제를 산다거나 막 타이레놀 뭐 같은 약이 있어요. 그렇죠. 주로 중국 제품. 네, 그런 거를 사고 그다음에 꺽꺽맴 막 이래요. 꺽꺽맴? 꺽꺽맴. 뭔지 모르겠죠. 꽁맴? 팽팽돔 이런 거는. 팽팽돔? 네. 모르시겠죠. 몰라요. 그러니까. 근데 북한에서 이게 뭐냐면 담배가 되게 독해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한국에서 담배 피우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담배인가 이러거든요. 근데 북한에서 담배 독하다는 거를 막 담배 피다가 이렇게 꼬꼬매고 배옥을 잡고 도는 거예요. 어머나. 팽팽 도는 거예요. 어머나.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해요. 와. 네. 그리고 심지어 북한에서 그런 것도 있어요. 이빨벌레 잡는다라고 해가지고 이빨벌레? 네.
북한에는 장마당에서 광고를 해요. 아~ 네? 내가 이빨을 하게 저기 뭐지? 아, 치료해 주겠다. 치료해 주겠다. 아~ 그래서 그거를 뭐로 치료하냐면 수은으로 치료한대요. 수은? 네. 수은이 그 뭐 멸균되거나 뭐 네. 세균을 뭐 잡는 그게 되나 봐요.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북한에서도 사실은 찾아보려면 다양한 게 있어요. 뭐 우리는 물건을 대놓고 팔 수 있지만 장마당 주변 보면은 집들이 있거든요. 네. 그 집에서 옷도 팔고 뭐 TV도 팔고 아까처럼 충치 치료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별걸 다 하네. 진짜. 만능이네요. 만능. 그러니까 맞아요. 근데 최근에 강력해진 대북 제재 때문에 또 코로나 19 사태까지 여기다 겹치면서 북한 물가가 그 고난의 행군 때처럼 굉장히 막 요동을 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이제 농산물은 가격이 어느 정도 잡혔어요. 최근에 또 김정은 위원장이 국정 가격으로 하자 해서 했지만 북한에서 생산이 안 되는 물품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수입이 되는 거 중국이라든가 이런 데서 코로나 때문에 수입이 안 돼요. 그래서 설탕이 원래는 5,000원 했었던 게 10배를 떼서 5만원이고 5만원 하고 설탕이 5만원? 네. 그리고 콩기름이 45,000원 한 통에 45,000원 하던 게 15만원이 되고 15만원이요? 그렇죠. 예. 조미료 뭐 만내기나 뭐 이런 것도 뭐 1kg 9,800원에서 19만원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 북한 일반 주민들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소금물에 된장에 그냥 밥 먹어라 이거예요. 아니 조미료가 1kg에 19만 원이라고요? 그렇죠. 아니 네. 얼마 전에 친톡에서 스카스테이프 하나가 만 원이라고 해서 너무 놀랐는데 샴푸도 몇만 원이고 상상 초월이네요. 식료품 가격이. 네. 근데 이렇게까지 금액이 뛰면은 사람들이 살까 맞아. 싶어요. 물건을 살까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주민들은 사지 말란 얘기죠 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아둥바둥 막 장사를 하는 건데 그것마저도 못하게 한다? 매대 사용료를 걷어가지고 하나로 약 630억 원을 630억이요? 네. 정말 이를 악물고 싸울 것 같아요. 맞아. 네. 당장 먹고 살 수가 없어. 그럼요. 내가 맞아요. 죽겠는데 술 찌꺼기에다가 강냉이 가루 있잖아요. 네. 그거를 섞어가지고 떡 만들어 먹거나 엄마들이 취한다 그랬어요. 저 돼지 새끼 취해서 잤다.